와 함께 두 팀의 1쿼터 경기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공격권은 홈팀 안양 KGC가 가져갑니다. 아, 수비를 1쿼터부터 지역방으로 나왔어요. 예. 전희철 감독이 좀 전술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오세근에게 외곽 아반도 발맞추고 쏩니다. 짧았어요. 여기서 공을 놓치고 있는 스페맨 202 원희 손으로 들어갑니다. 네. 스페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스크린 스위치 오세근 따라갑니다. 스텝박도 올라갑니다. 자매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최문경 올라갑니다. 파! 네, 머리 선수가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이제 다 전술이 드러났기 때문에 변준영 네, 수비는 계속 3-2 지역방어 아반도 쪽으로 코너의 분석군 안쪽을 찔러줍니다. 오세근 인사이드 그렇죠. 최문경 상대 반칙 다시 리커버하러 갔을 때 예. 최문경 선수가 로퍼스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반대 추가대표 가져가고 있는 오세근 시즌 기록은 13.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맥김에 대한 수비 하이헤치로 길게 나오는 것은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 오세근 바운드 패스 아반도가 들어갑니다. 블러커 짧았어요. 리바운드 볼 수 있었죠. 예. 변준영 잡자마자 림 조준 네, 합점! 한점차 리더 KGC 8-7 변준영 스피닝 후에 문성곤에게 네, 이때쯤 내려가면서 최고인수가 떨어지죠.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쏩니다. 변준영 석점 지나갔고 티빙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 티빙을 완벽하게 공략하지 못한다고는 말씀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공략은 되고 있어요. 예, 오세근 파고듭니다. 방패스 스팸에 모두를 이깁니다. 슈타임 슈퍼맨 스팸을 이거든요. 네. 스팸맨과 변준영 선수가 상당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안양KGC가 잘 공략하는지는 좀 지켜볼 예. 필요가 있어요. 헐리우드가 패스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베이스라인 점퍼 오세근 점퍼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네. 에스테이 속공으로 연결되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페맨이 나왔어요. 오세근 선수가 바꾸죠. 변준영 들어갑니다. 코너 쪽 와이드 오픈 아반도의 펌을 써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살렸어요. KGC가 공을 가져갑니다. 엘보 점퍼 오세근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SK. 네, 집중력도 대단하고요. 슛 예.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성권 오세근에게. 네, 그러면서 대인방으로 바꿨어요. 원희 선수가 오세근 선수 수비합니다. 45도에 섰습니다. 변준영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자매 원희. 네. 이제는 리바운드에서 이런 큰 경기에서 저런 활약을 해줍니다. 변준영. 네, 스페인 선수 아니야. 찔러줬어요. 원호 선수 안에 들어가죠. 덥샷 안 들어갔습니다. 피스를 올렸어요. 오펜스 파울을 선언하는데 김상식 감독이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멀로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외곽에서 플레이로 치열한 경기였어요. 작전 타임 이후에 KGC 공격입니다. 멀로가 찔렀습니다. 기가 막힌 플레이입니다. 멀로. 변준영과 변준영의 8득점. 변준영. 시간을 천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활용합니다. 변준영 물러납니다. 코너 쪽으로 아반도 다시 변준영 멀로 선수 비었는데요. 멀로 찔렀습니다. 아 미세. 놓쳤어요. 예. 아 지금 김선영 선수의 체력 뭐 이런 부분 없어요.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준영 잘 드라이 점퍼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반도 오세근 네 그래도 오세훈 선수는 맞겠다는 서울 SK의 수비 지금 매치업이고요. 얼로 샤클랑 14 쪽입니다. 얼로 직접 쏩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원이 SK 최성원 선수가 공을 시킵니다. 공격을 바로 시작하나요? 오세근 아반도 쪽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페이지시고요. 샤클랑과 게임클랑의 차이는 약 3초 차이. 얼로 변준영 스티파울이에요. 안양 KGC 알아야죠. 5초 남았어요. 오세근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더블라운드 올라갈 때 파울이에요. 지금 실점을 하는 것보다 최문경 선수의 포파울이 좀 더 치명적입니다. 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예. 자이토 1구 들어갑니다. 네. 살짝 해야 되겠죠. 자이토 2구입니다. 오세근. 자이토 2구 트럭 K 공격으로 4쿼터 시작됐습니다. 원희 네 몸값도 치열하죠. 원희 바로 막고 있는 스페맨입니다. 러닝 플러터 짧았어요. 원희가 공을 주워들었습니다. 이번에 막아냅니다. 블락이에요. KGC 블락샷 지금은 최시 한번 볼까요?
오세근, 스펠맨, 아반도가 뛰었어요. 아, 네 명의 선수였는데, 네, 아반도 선수가 스틸 당했을 때와 똑같이 지금 변지 선수도 그 분을 노리면서 스틸을 했거든요. 예. 아,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양팀의 선수들의 플레이네요. 원이 중심에서 들어갑니다. 다시 네, 외곽입니다. 공간이 없어요. 드라이브인 날려 보냅니다. 와, 아반도, 아반도, 아반도! 하지만 공을 최우력이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서울의 센터 모션이 지금 대결인데 이렇게요. 네. 지금 오세근이 공을 쥐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오세근. 아, 막아냈어요. 막았어요. 그런데 아반도 공을 주었습니다. 뛰었어요. 컵샷 안 들어갑니다. 문성근 리바운드. 그리고 외곽입니다. 스페맨 림토즌 석점! 변준영. 변준영 안쪽 들어갑니다. 45도 우세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한선 슛 안 들어갔어요. 풋백도 가졌습니다. 아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우세근 선수 블러쉬. 지금 시효 차스 놓쳤고 지금 오페스는 조금 후반 때는 SK가 따라가면서 흐름을 타거든요. 예. 마침표를 어떤 팀이 스위치 할 수 있을까요? 페메 오세근 잘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선 슛 네. 들어갑니다. 오세근의 득점. 그래도 그리고 한 점 차가 됐어요. 변준영, 오세근. 오세근이 들어갑니다. 샷클락 3초, 2초. 오세근, 스피드, 외곽.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스펠맨,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문성건, 리바운드 문성건. 아, 그래도 문성건 리바운드 상당히 귀중한 리바운드 하나 나왔어요. 다시 한번 공격균형이 잡았습니다. 스펠맨. 변준영 나왔어요. 그리고 45도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허일령, 리바운드 허일령. 변준영 코너 문성권 파고듭니다. 외곽으로 오세근 핸드오프 아반도 그리고 불합 점퍼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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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리바운드 SK 최선호 선수 와 안양KGC는 지금 급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시간 충분하거든요. 네, 충분하거든요. 무리한 오펜스 무리한 오펜스 하면 안 되는데 페이드 어웨이 안 나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SK 무리한 오펜스 중이에요. 김선영, 김선영 비하인드 백드립에 김선영 파고듭니다. 유명 사이 원이 블락샷, 블락샷 아반도가 뜹니다. 아반도가 뜹니다. 수비수고 KGC 그리고 스팸에 공을 주었어요. 인사이드 오세근의 득점, 오세근의 득점. 스팸맨과의 눈맞춤 스팸 활용합니다. 연준영 오세근 쪽으로 던질 수 있어요. 스팸맨 움직이면서 쏩니다. 스팸맨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SK KGC 공격으로 두 팀의 연장전 떠나보겠습니다. 변준영 페맨 차수를 막고요. 페맨 엘보 점퍼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원이 놓쳤나요?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김선영 손님에서 들어갑니다. 메인사이드 끝까지 바운드패스 원이 더블팀 더블팀 수비 성공 수비 성공 그리고 아반도가 날립니다. 아반도 트레일러 대병전 네 좋아요. 성 예 놓치지 않고 헤맨 아반도가 움직입니다. 45도 점퍼 안 들어갔어요. 리바드 원이 역전으로 갑니다. 모든 팬들이 마음 졸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 제일 좋습니다. 변준영 헤맨 스크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지지 패스 샷클락 5초 남았어요. 변준영 파고듭니다.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오세근 그리고 윌슨 그리고 윌슨 뭐죠 지금 파울이 오세근이 자유투 라인 위에 섭니다. 네 지금 리바운드 잘 잡았고 중요한 자유투 1구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유투 2구 오세근 오늘 경기 현재 19득점째 자유투 2구 오세근 석점차 오세근은 오세근이네요. 지금 빠른 공격이 안 되면 무조건 석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지금 샷클럭 밖에는 클럭은 약 7초 차입니다. 핸드오프 김선영 짧아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공이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어떤 선수 맞고 나갔을지 아반도와 최성원의 경합이었는데요. 원이
갇혀있다가 빠져나갑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김선영 타클락 7초. 김선영 스텝백 코너 비어있어요. 와이드 오픈 김영비 석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또 터치아웃인데 지금은 허일영과 변준영의 경합과 너 여기서 공을 뺏어냈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지난 시즌 왕좌의 자리를